충북의 증평병원이 코로나로 인해 힘든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자 지역사회에 장학금을 기부했습니다. 이윤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료법인 여덕의료재단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지난 11일 장학기금 100만 원을 증평군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기탁은 코로나로 인해 사회 약자나 저소득층이 힘든 생활을 보내고 있어 조금이라도 함께 고통을 나누고자 기부를 하게 됐습니다. 여기 증평에 의료재단을 만들어서 증평에 소외된 계층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될까 해서 조그만 기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평은 의료 낙후 지역으로서 그동안 지역민들이 제대로 된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해 지난해 6월 52개 병상 증평병원과 같은 해 9월에는 192개 병상 증평요양병원을 개원했습니다. 또한 요즘 코로나로 인해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마음 놓고 다닐 수 있도록 지난달 게이트 전신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네, 저희 병원에서는 방문하는 환자나 보호자들을 위해서 또 업무상 오는 분들을 위해서 들어오는 현관에 소독기를 설치했습니다. 이 게이트처럼 생긴 그 부분에 잠깐 서 있으면 한 15초 정도 분무가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바이러스를 없애거나 바이러스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게 하는 건데 예방 효과가 크다고 알려져 있어서. 한편 증평병원 및 증평요양병원은 올해 국가보훈 위탁 지정 병원과 산재 지정 병원, 국가 건강검진 지정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복지TV 뉴스 이윤희입니다.